자, 그 시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시문 브리핑. 오늘이 며칠이야? 아, 오늘은 바로 박근혜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3월 21일이군요. 근데 검찰 새끼들이 믿을 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서. 개새끼들이 그 수사 과정 녹화도 안 한다 그랬는데? 그건 대놓고 짜고 떡을 치겠다 막 그런 얘기 아닌가요? 자, 뭐 검찰 새끼들이 그렇지. 자, 조선일보 3월 21일 조선일보입니다. 일면 기사는 박근혜 기사가 아닙니다. 그 400만 시간제 근로자만 늘어난다. 시간제 근로자라는 거는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부제는 이렇습니다. 취업자 증가의 착시 현상. 지난달 취업 1.5% 늘었지만 대부분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이다. 단기 근로자 23만 명 증가 때문이다. 그렇답니다. 뭐 내가 여기서 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면이 또 나온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연극 보는데 띠리릭 카톡 당신의 폰 메모는 몇 점입니까? 어제부터 이제 그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을 조선일보에서 까기 시작했는데 오늘도 뭐그 후속 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꼴불견이라는 제목으로. 에뭐그에 내가 보 내가 조선일보 보고 있는 나도 꼴불견이라고 생각하는데, 하긴 뭐 영화관에서 카카오톡 보는 새끼들은 꼴불견보다 더 심할 수 있지. 그 새끼들은 개새끼들이지. 다돈 내고 들어가 있는 건데. 자, 국방부 북한 신형 로켓 엔진 큰 위협 되고 있다, 막 그런 얘기 있고요. 이면입니다. AI의 수학과학 맡기고 우리는 감정지능 키우자. 이 독일 새끼인가? 인류의 과제에 도전한다. 유발 하라리 교수 인터뷰. 뭐 유발 하라리라는 새끼가 뭐 하는 교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독일 놈인가? 독일 놈들이 이런 얘기 좋아하거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보자, 뭐 시간제 근로자 늘면 소비 침체 더 심해져. 아까 그 기간제 근로자가 늘었다라는 고 이야기의 후속 기사입니다. 읽어보시고요. 3면입니다. 아들 취업 문제 없나? 불법 자금 받았나? 검증 전쟁 시작됐다. 그리고 요즘 문재인은 전도환한테 표창장 받았다고 욕을 먹고 있죠.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그거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니까, 뭔가 검증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냥 받은 건데, 뭐. 예를 들면, 반역 도당, 그, 전 문어 대가리 새끼한테, 그, 쿠데타를 도운 혐의로 받았느냐? 공로를 받았느냐? 그러면은, 말이 달라지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 자, 2명 신규 채용에 2명 지원에 합격. 문재인 아들, 자기소개서 12줄 써 제출. 이렇게 해서, 문재인 아들 고용정보원 채용특혜 논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가짜뉴스를 막아라. 캠프마다 비상. 선관위에서 뭐 활동하는 게 있다 그러는데 선관위 새끼들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자, 3연입니다. 호남에서 50% 득표대는 게임 끝. 야권 후보들 운명 건 주말. 호남을 돌아다니는 모양입니다. 자, 문재인 캠프 오거돈 부산 대통령 발언 논란. 뭐 이런 얘기 있고요. 5면은 여당 소식입니다. 그 홍준표 이비박 격차 더블려 경선보다 본선 채비. 손학규 반대 입장 왜 바꿨나. 안철수 국익이 최우선 기준이다. 사드 배치 관련해서 국민의당 토론회랍니다. 대선 후보 토론회. 6면입니다. 북한 이제 대기권 재진입만 되면 미국 본토 ICBM 타격 가능. 넘어가겠습니다. 자, 7면은 광고고. 박근혜 기사는 아무것도 없네. 쓰레기들이. 이거는
1면에 다룰만한 기사 아닌가요? 8면은 여전히 일본을 빠는 기사인데 이번에 끝이네요. 10번째 기획 기사고요. 한국 돈풀 생각보다 바이오 등 성장 동력 찾아라. 그것도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조사해보는 볼게 없네. 10면입니다. 아 여기 나와있네. 검찰 얘기 있네. 안종범 수첩 정호선 파일 두 측근 넘어야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돌고 도는 돼지 사기 도나도나. 이건 뭐지? 롯데 총수일가 5명 한 법정에서 어색한 만남. 자 넘어가죠. 11면은 이제 그 스마트폰 관련한 이야기인데, 캄캄한 영화관에서 셀카 찍고 전화 받고 폰 뒷불이 공예다. 네, 뭐 그렇답니다. 그 2시간 공연하는데 불빛이 21번 찰칵 19번. 이거는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예의에 관한 얘기인데. 아, 그러면 안 되죠, 사실. 그러면 안 되고. 네, 아무튼 그러면 안 됩니다. 조선일보에서 내가 어쨌건 좀 조깝긴 하지만 조선일보가 썼기 때문에 그 바른말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 하진 못하겠다. 자, 문체부 미르 K재단 설립 허가 취소했답니다. 출연금 774억 원은 어떻게 되나? 국가로 들어가나? 자, 12면입니다. ATM에서 돈 빼다가 개인 금융정보 털렸다. ATM기가 뭐냐? 그러니까 특히 편의점 쪽 ATM기 있죠. 그런 게 아직도 윈도우 2000이나 XP를 쓰는 놈들이 있대요. 그래서 악성 코드를 쉽게 처먹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한다고. 그러니까 그 때문에 이제 요즘 문제가 좀 된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제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신문 기사도 나왔네요. 라디오가 제일 먼저인가? 13면입니다. 학교 적성 찾아주는 실리콘밸리 대치동 학원 보내는 판교밸리. 16면입니다. 옆에 오지마 방사능 나와 서름당하는 후쿠시마 난민. 옆에 오지마 방사능 나와. 청소년들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뭐 위대하신 일본, 네 위대하신 일본을 좋아하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네뭐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일본 정부 안에서 그 후쿠시마 복도 난민들에 대해서 처리를 그렇게 쏙, 그러니까 뭔가 좀 보상이나 그런 절차를 거의 안 해준 것 같은데 쉬쉬하고 있고. 그지? 그게 나라인가?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 아베 총리부터 먼저 이제 후쿠시마 산그 원전 폐기물을 좀 먹어서 모범을 보여서 이제 먼저 바이오하자드를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18면입니다. 숫자의 세계에 들어온 당신 내 작품의 일부죠. 뭐 문화면인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기사긴 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미술이 그렇지. 재밌긴 하네 기사가. 21면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약점 많았던 이승만 정부 그래도 품격은 있었다. 그래 한강 다리 끊고 튈 품격은 있었죠. 보도연맹. 아 씨발 진짜 말할 가치도 없다니. 서울대 명예교수단 새끼가 저런 말하고 있으니까 과연 경성 제대구나. 27면엔 또 이런 기사가 있네요. 2017년, 아, 기사가 아니고 광고입니다. 2017년 11월 14일은 근대화의 국부 박정희 대통령 탄생 백돌입니다. 박정희 정신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뭐 이런 그 광고가 있는데, 요거 광고 실은 사람이, 광고 실은 곳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이라는 곳입니다. 야, 28면에 또 요런 것도 있습니다. 요것도 광고인데요. 국정농단 주범 고영태 일당을 구속수사하지 않는 수상한 검찰과 특검. 그래놓고는 고영태는 야당과도 손잡았습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29면 오피니언은 넘어가고, 29면 넘어가고요. 내가 이걸 왜 읽고 있는지 회의가 든다. 30면입니다.
도넘은 전두환 표창 논란 정치부 차장이 쓴 글입니다. 좀 의외네 이거는. 문재인을 지금 문재인을 지금 조선일보가 옹호하는 쪽의 어떤 그런 기사를 쓰고 있는데. 마지막 문단 이렇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상식과 사실보다는 어느 편이냐는 진영 논리가 판단의 기준이 됐다. 편을 갈라 싸우는 선거전에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해도 상식에서는 있어야 한다. 물론 예외는 이와는 별개로 문 후보도 자신의 안보관에 문제가 제기될 때 특전사 사진으로 대충 넘어가려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조선일보에서 굉장히 몸을 사리면서 글을 쓴것 같아요. 이렇게 쓸 새끼들이 아닌데, 조선일보 새끼들이. 아무튼 이게 지금 전두환 표창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한테 지금 오가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상식 밖이다 그런 얘기를 썼는데, 이거는 불난집에 부채질하려는 건지 아니면은 나는 고고하고 나는 이제 독야청청하겠다 뭐 그런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똑똑한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자. 자유민주 시민체는 살아있다라는 또 칼럼이 있습니다. 탄핵으로 보수 망했다는 말 보수 정치인에게만 적용될 뿐 자유민주 유권자는 건재 자발적인 태극기 집회가 입증하고 있다. 관제대모 아니었니? 가짜 진보의 적폐 청산 위에 사적생의 각오 가급심의 세계야. 사적생이라는 말은 죽으려 하면 산다 그런 얘기죠. 내가 알기로는 민주적인 태극기 집회는 민주적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신 자유민주 유권자분들께서는 관제 대모의 후원을 받으시고 관제 후원을 받으신 그러니까 관의 후원을 받으신 관제 대모 주동자들이시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좀 잘못 알고 있나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그분의 애국심을 내가 너무 의심했나? 자, 31면입니다. 법정에선 99세, 95세 기업인. 이게 신동빈이? 아, 신격호. 신격호네요. 자, 뭐, 불쌍하다. 신격호. 신격호 불쌍하다.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한국 사회가 유통 거인 신격호 총괄 회장의 공에 대한 평가는 인색하고 고물에 대해서는 가혹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산업 1부장이랑 새끼가 썼습니다. 뭐 산업부 기자 새끼들이 그렇긴 하지만 좀 역겹긴 하네요.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물도 보호해야 법치다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대한기록정보경영포럼 의장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론인 같아요. 특별하게 거슬리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사설입니다. 미국 국무 말처럼 한반도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박근혜가 병신질을 하니까 씨발 미국에서 그런 말 하는 거잖아, 새끼들아. 어떻게 저렇게 경강부회할까? 공무원 정치 허용 표 얻으려 불법 위헌 약수까지 하나. 요거 문재인 쪽 이야기입니다. 자, 백악관까지 번진 탄핵 댓글 전쟁 부끄러울 뿐. 자, 조선경제 60대 대 일자리 전쟁 시작됐다. 그런 기사가 일면 기사고요. 그럼 다른 기사는 뭐볼게 있겠나 싶어요. 경제 면이 항상 뭐 의미가 없는 기사들이 넘치기 때문에. 유객 빈자리를 동남아 관광객들이 채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미국 금리 올리자 보험사 채권 평가 손실 눈덩이. 예, 뭐 그렇답니다. 조선일보에서 오늘 제일 가치 있는 기사는 역시 일면에 이제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난다고 기사했던 것 같아요. 자, 영상 끊고 한국일보 봅시다.